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참 이렇게 귀한 자리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미국을 생각하면은 항상 위축이 돼요. 왜?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미국이 없다면은 어찌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또한 세워서 이게 건국하게 하시고 그것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세우셔서 보내주시고 피 흘리시고 선교사들의 피의 발자취를 통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왕성한 그런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미국에게 저는 큰 빛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참 오늘 이렇게 깊은 자리에 온 것도 우리 미국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빛을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은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참 우리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미국이 교회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다고. 우리 미국이 건물은 큰데 몇 사람 되지 않는다고. 신앙이 청교도 그 신앙이 처음에 그 신앙이 사라졌다고. 이런 어려움들을 또한 그 현실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은 400년 전에 이 청교도 신앙의 그 자유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이 아메리칸 대륙으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 교민 교회들 또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곳곳에마다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래도 한국 교회는 다르다. 기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없고요. 교회에서 기도해 해야 되지만은 때로는 기도회를 하지 못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드리죠. 선교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설사 선교를 못할지라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설사 구제하고 또한 봉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예배만큼은 드린다. 아멘. 그 예배 우리가 1년이면은 1000번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평생 40년, 50년 동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는 결코 장담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우리가 호언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참 극적인 그런 장면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예배 동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거닐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것이 예배죠. 아멘. 예배는 예의를 갖춰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것이 예배인데 거기는 항상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또한 평화가 있었고 거기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닐 그 자체가 바로 예배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귀의 꾀임에 따져서 마귀의 말을 듣고 이들은 타락하고 죄를 범했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쫓겨나서 가장 첫 번째로 3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어요. 4장 창세기 4장에 와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제일 먼저 가리키고 강조하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을 몰랐지만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뵐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다. 아멘. 아멘.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제물이요 제사입니다. 구약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그 후에 이들은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아벨도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뵈려고 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면은 예물이 필요 없고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적으로 제물이 필요했고 예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격적인 사건이죠.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줄 알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실 줄 알았는데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고 흡양하셨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셨더라. 이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실패한 것을 보고 분노가 터졌어요. 얼마나 분하면은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까지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고 얼마나 예배가 성공하고 싶은 것을 그는 간절히 바랬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알았어요. 전부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지. 너 어떻게 예배를 빠지냐? 예배만큼은 드려야지. 예배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그런 요소는 바로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성공해야지 신앙 성공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배 실패하고 나서는 아무리 무엇을 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전도도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교회도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배, 정작 중요한 예배, 반드시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되는 그 예배가 지금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얼만큼 변질이 됐냐면 예배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는 그냥 단순히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교회 본질 예배 회복에 대해서. 아멘. 30년 동안을 기도를 시키다가 오늘날 새벽 3시면은 저를 흔들어 깨우셨어. 너 뭐하고 있냐? 교회 본질 예배 회복 운동을 하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저를 깨우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킬 만한 사람을 시키세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목숨 내놓고 돕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하라는 거예요. 매일 새벽이면은 깨우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본질 예배회복.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선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도 의인 10명의 관심이 있고 그 의인 1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있고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예배자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가인을 누가 손가락질하겠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같이 너희들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가인보다도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가인은 자기가 예배가 실패한 거에 대한 그 분노라도 터졌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 관심조차도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삶이 확실히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인생이 변화되었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예배.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참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참석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예배 참석자가 예배가 아니다. 예배 구경꾼일 수도 있고 예배 참관일 수도 있고 시청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지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가인은 1년 12달 농사를 져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 안 받으셨어. 우리는 드렸다고 하는데 우린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작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주일 지키고 왔습니다. 봉사하고 왔습니다. 주의 일을 하고 왔습니다. 예배드리다 왔습니다. 전도하다 왔습니다. 주의 일 하다 왔습니다.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종합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다. 할렐루야. 아멘. 부분이 아닙니다. 예배. 우리 삶의 전체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전체고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예배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것이고. 아멘. 이 가인 내 예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가인은 안 받으신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안 받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인정하셨는지 그 얼마나 예배를 엉터리로 드렸으면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의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도 없고 내가 너희의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도 없도다. 너희 그런 더러운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범 있는 거, 점 있는 거, 할 일 다 하고, 시간 남을 때, 우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라. 아멘. 네 뜻을 다하고, 네 생명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탕자가 집을 나갔던 탕자가 그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 극적인 그런 장면, 극적인 순간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런 극적인 장면과 같이 아버지를 만난 순간에 아버지는 그를 쓰다듬어 주무시면서
더러운 옷을 더러운 추잡한 옷을 다 벗겨주시고 씻겨주시고 가락지를 껴주시고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이 바로 예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예배가 어느 순간인가 감동도 없어지고 감정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지. 자기 만족 아닌가요? 나 예배 드렸으니까 자기 만족, 자기 합리화,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참석하는 그런 것이 예배라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예배가 변질이 되어버렸다. 예배 변질은 신앙의 실패예요. 신앙의 실패는 그 인생의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렸길래 하나님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요? 이 가인은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하나님 절대로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식양대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식양대로 예배가 드려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믿음으로 드렸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 아멘.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더 죄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있는가 확증해 보아라. 이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지질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어야지 믿음입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무슨 말씀하신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예와 아멘과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에 맞으면 아멘이고 내 생각에 틀리면 노멘이고 내 감정에 내 기분에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진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사건은 너는 무슨 말씀하니 그대로 하라.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물을 집어넣고 기름을 집어넣으면 기름을 집어넣고 흙을 집어넣으면 흙을 집어넣고 네 생각에 네 지식에 네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과 네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예와 아멘과 순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맞으면은 옳은 것이 아니라 내 지식에 맞으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경험에 맞으면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먼저 내 지식 경험 내 방법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가인에게 없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어요. 그는 그 믿음으로 드려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의 몸이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 예배, 인본주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자기 생각 속에 빠져버린 그런 이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인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증거가 자기 아우가 예배를 성공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되고 잘했다고 격려해줘야 되고 나도 그렇게 본받아서 배워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는 시기 질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 그것으로 아홉까지 죽였어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너희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만큼은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안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인지 인정하지 않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싫어 찡그리시기 때문에 말라기서 1장 10절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은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배 드린 자들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극상품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극상품 왕에게 임금님에게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님들에게 드릴 때는 진상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 진상품은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극상품, 좋은 것, 맛있는 것, 최고로 첫 열매를 임금님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임금님에게 드려지는 진상품이 썩은 것을 드렸다 하면은 왕이 어떻게 받겠습니까? 왕이 받는 종,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왕을 능멸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는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교제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아무것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걱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른 어떠한 계획이 우리가 있어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이 재물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지느니라. 예배는 이때 예배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자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많은데 예배자가 없어. 그 예배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것이고 최고로 높이는 것이고 최고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최고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개벽을 해도 예배만큼은 우리는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 바로 내 몸과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은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서로가 다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배보다도 먼저 예배자로서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고 예배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 오늘 이 본문을 잠깐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가인보다도 나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50년, 60년, 70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고 성달된 것이 과연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예배는 여지껏 참석을 했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어느 순간이고 사라버리진 않았는가? 가인의 예배도 안 받으셨는데 과연 예배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으로 우리는 살고 예수로 닮고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가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